아주 힘겹게 성공! 진지한 거 좀 생각해보세요. 너무 진부해요. 밥줄이다? 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골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티오프 더 레코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만을 위해 제작된 단 하나의 골프 클럽을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뭔가 게임도 더 잘 풀린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캘러웨이 골프 코리아에서 클럽 제작을 담당하는 커스텀 오더 팀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커스텀 피틀랜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 유두환입니다. 네, 저는 유만선 대리입니다. 커스텀 오더 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커스텀 오더가 뭐지?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본인의 체력에 맞춰서 아니면 본인의 스윙에 맞춰서 클럽을 이제 제작해 주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의 스윙이 다르고 체형이 다르듯이 골프채도 이제 다양하게 본인에 맞는 클럽을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맞춤 클럽이라고 쉽게 말하면은 커스텀 오더라고 하면 왠지 뭔가 하이엔드 이런 느낌이 나서 거리감도 있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이렇게 커스텀 오더로 들어오나요? 하루에 보통 이제 한 80건 정도 작업을, 하루에 80건이요? 네, 그렇습니다. 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커스텀 오더 맞춤 제작을 원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예전 같지 않게 지식도 많이 높아지고 아는 것도 많다 보니까 아, 어느 게 내 클럽에 맞겠다라는 것도 이제 많이 알아서 오시고 그만큼 이제 또 시타도 많이 진행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대리점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직접 알아보셔가지고 많이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하루에 80건 정도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매출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캘러웨이 커스텀 오더가 2013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거의 매년 2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그 판매 수량에 두 분이 기여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매출이 20% 오르니까 보너스도 많이 받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사장님한테 보너스 좀 달라고 해요. 네. 어이, 사장님 사랑합니다. 아, 뭐야. 사회생활 하시네요. 한 말씀 하시죠. 언제나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분들 어마어마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커스텀 오더는 어떤 식으로 주문할 수 있나요? 일단은 저희 본사 퍼포먼스 센터에서 측정을 받으시고 측정한 걸로 저희 이커머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넣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가까운 저희 캘러웨이 공식 대리점에서 측정을 받으시고 주문을 넣으셔도 되십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게 또 커스텀 오더라는 거에도 유행이 있다면서요?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길이 부분이나 무게 부분,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요. 요즘에는 좀 더 세분화된 것들을 찾는 것도 많이 있고요. 뭐 샤프트의 트렌드도 좀 많이 변화하는 상황이어서 유행을 좀 많이 타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트렌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주문이 들어온 클럽들로 보았을 때는 샤프트의 부분 강성이 있지만 좀 팁 쪽의 강성이 많은 샤프트가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텐세이 오렌지 샤프트 같은 경우도 팁의 강성이 굉장히 있는 샤프트인데 매버릭이나 뭐 예전 플래시부터 캘러웨이는 비거리 쪽으로는 우수하기 때문에 비거리보다는 좀 방향성에서 보완을 하고자 방향성을 보장받는 샤프트를 선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최근 트렌드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트렌드가 좀 유행이 될지 예측해 볼 수도 있을까요? 요즘에는 개인의 이제 개성을 좀 많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웨지에도 색깔을 입히거나 로고를 입히거나 네. 레이저 프린터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헤드 단면에 이제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기술이 발달을 해서 나만의 이제 웨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만들고 인별그램이나 뭐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점차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 아까 컬러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좀 가장 특이했던 컬러도 있나요? 의외로 남성분들이 뭐 핫핑크 같은 컬러를 뭐 쓰거나 정말요? 네, 핑크색이어가지고 당연히 이건 여성분 아닌가 했더니만 네. 이제 강도나 그립을 보면은
남성이 사용하는 이제 강도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옛날 같지 않고 좀 개성 있는 자기만의 컬러를 추가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도 약간 탐이 나는데 네. 다음에 한번. 아 저희 이제 제품 들어오면은 헬로의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주문 부탁드립니다. 얄짤없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두 분이 오늘 침착하게만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습 질문 던지겠습니다. 커스텀 오더로 오행시 번갈아 가면서 하나 둘 셋 커! 커피 한잔 할래요? 스! 스타벅스? 오! 텀! 텀블러 하나 사주실래요? 오! 500원이면 되겠니? 더! 더 주세요 해야지. 더 써요 더 써요. 더 주세요. 괜찮다. 성공. 아주 힘겹게 성공. 와 아, 진짜. 그래도 재밌었어요. 오. 오늘 인터뷰 내용 중에 가장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골퍼들이 알아야 할 커스텀 오더 팁 같은 거 주실 수 있으신가요? 커스텀 클럽이라고 하면은 뭐 길이를 바꾸거나 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라이로프트만 피팅을 받으셔도 충분하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피칭을 44도 쓰니까 갭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피칭 웨지 다음으로 사용할 거는 뭐 48도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골프 치는데 훨씬 더 편하실 것 같고 피팅을 하시는데도 수월하게 피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요. 두 분도 그러면 클럽 피팅 커스텀 오더를 하셨나요? 거의 뭐 저희가 직접 만든 클럽을 사용하고 있긴 하죠.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롱 아이언은 좀 제가 잘 안 맞는 편이어서 4번 아이언은 아예 쓰질 않고 56도도 조금 거리 차이가 좀 나서 또 1도 변형을 해서 57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선드리님은요? 덩치가 크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힘이 없거든요. 스윙도 작고 전체적으로 좀 샤프트는 좀 가벼운 쪽으로 쓰고 있어요. 플렉스는 강한 쪽으로 50g대 X를 쓰고 있고요. 아이언이나 뭐 웨지들도 마찬가지로 가벼운데 강한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이 커스텀 오더 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신제품이나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항상 피팅을 할 수 있게 대리점에 저희 물건을 이제 다 전달을 해드려서 저희 캘러웨이 제품을 손쉽게 쳐보고 더 많이 이제 나에 맞는 클럽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피팅 옵션들을 많이 제공해 드려요. 좀 더 많은 대리점과 고객분들이 좀 더 손쉽게 저희 제품을 접해서 여러 방향으로 이제 피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고객분들이 많이 쳐보고 저희 제품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이제 목표입니다. 네. 새로운 샤프트 뭐 이런 거 가능하냐 뭐 이런 문의가 오는데 사실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취급하지 않는 것들 그런 쪽에서 좀 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커스텀 오더란? 예능으로 가도 돼요? 네. 원래는 뭐 영혼이다 뭐 이런 거 진지한 거 좀 생각했었는데 너무 진부해요. 밥줄이다? 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리님은요? 재미이다. 재미요? 네. 노잼이다 사실 노잼. 요즘... 노잼 노잼! 노잼이다. 노잼 지금 노잼! 인터뷰 노잼! 전 재밌어요. 나에게 커스텀 오더란? 쉼터다. 영혼이 쉬어라.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쉼터 같은. 내가 지쳤어. 아, 그냥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캘러웨이 골프 커스텀 오더 팀의 류두환 과장님, 유만선 대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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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다음 티오프 더 레코드 인터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